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버전 알록달록 색깔놀이 초사이언의 모든 변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이여인과 사이여인 사이에 태어난 순수 사이여인의 머리색은 검은색입니다. 예외로 트랭크스는 사이여인과 지구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엄마인 부르마의 머리색에 영향을 받아 검은색 머리가 아닙니다. 예외로 모자람 없는 네파는 대머리입니다. 초사이여인 1은 손오공이 제일 먼저 변신하게 되는데 프리저와 싸우다 친한 친구인 크리링의 죽음으로 분노해 변신하게 됩니다. 머리색과 눈썹이 금발로 바뀌며 눈동자는 푸른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발동 조건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격렬한 분노를 느껴야 탄생한다고 합니다. 손오반의 초사이여인을 가르쳐주는 손오공의 언급에서도 역시 우선 분노가 계기가 된다고 말하죠. 심지어 자기와 피콜로가 셀에게 죽었다고 상상해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초사이여인의 변신에는 분노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변신이 된 것 같은 손오반에게 손오공은 그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혀봐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평온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모습으로 초사이언 1의 파워의 한계를 느끼고 수련으로 파워업을 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베지터와 미래 트랭크스가 제일 처음 달성하였고 특징은 벌크업된 몸과 머리카락이 더 날카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단계보다 신체의 부담과 기의 소모가 커집니다. 베지터는 이 초사이언 1의 2단계 모습으로 17호를 흡수했던 셀을 초박살낸 적이 있었고 우월감에 취해 자기 자신을 초베지터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완전체가 되어버린 셀과의 대결에서 나온 모습으로 미래 트랭크스가 변신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흡사 브로리가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몸이 엄청나게 벌크업되어 파워가 강해지나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져서 사실상 전투에 쓰이지 못합니다. 미래 트랭크스는 본인의 3단계 변신이 자기만 도달한 줄 알고 베지터를 배려하는 등 쓸데없는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손오공도 이 변신을 할 수 있었고 손오공은 거대한 파워라도 상대를 맞추지 못하고 에너지 소모도 많다며 쓸데없는 변신이라고 하죠. 베지터가 이 변신을 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할 수 있었지만 약점을 깨닫고 변신하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셀과 미래 트랭크스의 전투 당시 셀은 트랭크스의 3단계 모습을 보고 그 정도 변신은 식은죽 먹기라며 직접 보여주며 조롱하기도 하죠. 초사이여인 1 1단계 상태에서 힘과 안정성을 더한 상태입니다. 손오공의 생각으로 오공과 오반은 별다른 무슨 훈련 없이 초사이여인 1의 모습을 유지하며 생활하죠. 이 모습이 2, 3단계를 버리고 초사이여인 1에서의 가장 밸런스 좋은 최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사이여인 1에서 한 단계 더 파워업을 한 상태이며 모든 머리가 다 솟구치고 앞머리 한두 개만 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초로 도달한 건 셀전에서의 손오반이며 16호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셀을 보고 분노를 느낀 오반이 변신을 하게 되죠. 설정상 초사이여인2는 보통 상태보다 100배의 전투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초사이여인2가 된 손오반은 셀 주니어를 한방컷 내고 완전체 셀을 가지고 노는 등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마인부우전에서 처음으로 손오공이 선보였던 모습이며 초사이여인2에서 한 단계 파워업한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며 눈썹이 과격해지는 게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마 초사이여인 1, 2의 변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3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간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변신할 때 기모으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데 기모을 때 지구 전체가 요동칠 정도로 대단한 변신이며 그 힘은 개왕신계까지 전달될 정도로 Z에선 큰 임팩트를 줬었습니다. 손오공을 본 적 없던 손오천과 트랭크스는 손오공을 개무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사이여인 3의 모습에 쥐지치고 손오공을 인정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초사이여인 3가 될 수 있는 건 손오공과 오천크스밖에 없고 전투력은 초사이여인 2의 4배라고 합니다. 초사이여인 4는 드래곤볼 GT에서만 나오는 모습이며 외형이 제일 많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변신을 하기 위해선 일단 사이여인의 꼬리가 있어야 하며 이 변신을 위해 손오공은 잘렸던 꼬리를 억지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름달의 부르츠파를 받으면 황금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데 여기서 이성을 찾으면 초사이언 4가 됩니다. 하지만 작중 손오공은 지구를 보며 황금 원숭이로 변신하고 이성을 잃은 오공을 팡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초사이언 4가 되게 도와줍니다. 꼬리를 안 뽑은 베지터는 부르마의 부르츠파 기계로 인해 초사이언 4에 도달합니다. 보름달을 보면 원숭이로 변신할 수 있는 사이여인의 특징을 적용한 변신입니다. 하지만 드래곤볼 GT는 정사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초사이여인 4의 변신은 추억 속으로만. 꼬리가 달린 사이여인이 보름달을 보면 원숭이로 변신을 하는데 그 원숭이가 초사이언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모습입니다.
파워는 초사이언 3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드래곤볼 Z 프리자 편에서 전설의 초사이언 언급이 나옵니다. 드래곤볼 GT에서 손오공이 일성장군과 싸우다 나온 모습으로 손오반, 손오천, 트랭크스의 길을 받아 각성한 모습입니다. 초일성장군이 아닌 그냥 일성장군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히어로즈에서 나온 초사이언4의 강화 형태이며 히어로즈 한정으로 초사이언 블루보다 약간 더 강하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붉게 물든다는 외형적 변화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변신이며 발동 조건은 마음이 올바른 5인의 사이어인이 다른 한 사이어인에게 빛을 모아주면 그 자는 사이어인의 신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드래곤볼 팬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이어인의 원래 설정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이어인이 5명이나 있어야 한다니 이제까지 초사이언 갓이 없을 만도 했습니다. 베지터, 손오반, 손오천, 트랭크스, 비델 뱃속의 팡의 힘으로 손오공은 초사이언 갓이 되고 외형적인 모습은 약간 어려지는 듯한 외모와 붉은 머리색과 붉은 아우라가 특징입니다. 파괴신 비루스와의 대결에서 비루스의 힘을 70%나 끌어올리게 함으로써 초사이언 갓의 힘은 상당히 강합니다. 후에 베지터도 초사이언 갓의 변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베지터의 자존심상 손오공과 같은 방법으로 된 것 같진 않으며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사이언 갓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단계 더 변신한 모습이 바로 초사이언 갓 초사이언입니다. 아따 어렵노. 이름을 부르기 힘들어 우이스가 초사이언 블루로 작명해줬죠. 외형적 모습으로는 파란색 머리와 파란색 아우라가 나타납니다. 드래곤볼 Z 슈퍼 극장판 부활의 F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블루의 변신은 엄청 강해질 수 있지만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초사이언 블루의 한 단계 파워업을 한 상태이며 초사이언 블루의 머리색이 하늘색과 민트색 같은 색이었다면 진화형은 머리색과 아우라가 더 푸른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첫 등장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였는데 코믹스에서의 설정과 달랐지만 후에 코믹스에서 이 변신 설정을 받아들이면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베지터가 지렌과 싸울 때 분노로 각성하게 되고 코믹스판에서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에 도달한 손오공의 모습을 보며 항상 2인자인 자신의 모습에 빡쳐 변신하는 걸로 나옵니다. 블루의 기를 체내에 압축하여 100% 파워를 낼 수 있는 상태이다. 역시나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베지터는 이 모습으로 비루스에게 한방 먹일 수 있게 되고 비루스는 베지터에게 다른 우주의 파괴신 후보급의 실력 정도는 되겠다며 언급해줍니다. 베지터는 진정한 초사이언인 블루를 손오공이 완성시켰다고 언급도 하죠. 개왕님에게 배운 개왕권을 초사이언인 블루 상태에서 쓰게 되는 모습입니다. 초사이언인 블루의 모습에서 붉은 오오라가 특징입니다. 파워는 초사이언인 블루 진화형과 비슷한 파워라고 하고 초사이어인인과 개왕권을 쓰게 되면 몸에 부담이 커져서 위험한데 손오공은 초사이어인 갓과 블루로 인해 기의 컨트롤이 능숙해져 초사이어인 블루 개왕권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 Z에서 손오공이 셀전에서 죽은 후 저승무술대회에서 잠시 슈퍼 개왕권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전설의 초사이어인 브로리의 변신이며 브로리는 극장판 한정 캐릭터였으나 그 인기가 너무 많아 Z 극장판에서도 세 번이나 등장하였죠.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사에 포함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초사이언 1의 모습은 다른 사이언인과 동일하지만 풀파워로 변신할 때는 눈깔이 마탱이 가고 몸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건 과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초사이언 블루의 손오공과 베지터를 2대1로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오공의 언급으로는 아마 비루스님보다 강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파괴신 정도의 힘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초사이어인 폭주라는 비슷한 모습도 있는데 드래곤볼 슈퍼 제6우주에 케일이 비슷한 변신을 보여줍니다. 케일도 전설의 초사이언이라는 설정으로 여자 브로리의 설정이듯한 모습, 기가 증가하며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는 미확실, 공격력만큼은 초사이어인 블루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미래 트랭크스의 변신으로 초사이언2 모습에 블루 오우라가 섞인 변신입니다. 미래 트랭크스는 미래에서 개왕신들과의 수련으로 초사이언3까지 변신할 수는 없지만 작중 언급으로는 초사이언3에 맞먹는 초사이언2의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노로 인해 블루가 된 것은 아니고 블루의 힘을 조금 지니게 되는 초사이언2의 변신인 것 같습니다. 오공 블랙과 순간적으로 호각으로 싸우게 되는 등 엄청난 파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초사이언의 변신은 아니지만 반대로 초사이언의 힘과 변신을 버리고 본인의 잠재력으로만 달성한 손오반의 상태입니다. 손오반 본인이 그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죠. 딱히 명칭이 없어 드래곤볼 게임과 해외 팬덤에서의 별명으로 미스틱 오반이나 얼티밋 오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딱히 변화 없이 흰색 스파크가 튀는 것이 다입니다. 개왕신 후보인 자마스가 오공의 육체를 얻어서 초사이언 블루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블루로 변신했는데 머리가 핑크색인 이유는 개왕신의 몸으로 변신을 한 거여서 블루색이 아닌 핑크색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간지는 나지만 레알 색깔 놀이가 아닐 수 없는 변신. 무의식과 자의식의 극인은 사이언인의 변신은 아니고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파괴신 비루스조차 무의식의 극기를 배우고 있는 중이며 천사들만이 무의식의 극기를 유지한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동을 자제했을 때 도달이 가능한 경지로 인지상태를 초월해 몸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 반응하면서 모든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우이스의 말로는 무의식의 극기를 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완벽하게 구사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극기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으며 첫 번째는 무의식의 극기 징조입니다. 검은 머리 상태에 흰색 아우라나 은빛이 보이는 게 특징이며 눈동자도 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의 극기 완성형입니다. 머리까지 다 은발로 변하는 게 특징이며 공식 잡지에서는 이미 파괴신을 초월한 힘이라고 언급됩니다. 비루스와 우이스의 언급으로는 완전한 신의 기술을 손에 넣은 변신이라고 하며 잘 단련하면 몸이 마음대로 강도도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력 소비가 심하여 오래 유지하게 되면 무의식의 극기 상태여도 공격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신이 가능한 인물은 전황을 보좌하는 대신관과 천사들은 무의식의 극기로 지내고 있으며 천사 견습생이었던 메르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르스는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기를 수련시켜주기도 하였죠. 비루스도 완벽하진 않으나 몸이 먼저 반응하며 공격을 피해낼 수 있어 어느 정도 무의식의 극기, 문턱에서 기본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극기의 능력을 카피해서 사용했던 모로가 있으며 무천도사마저 무의식의 극기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떡밥을 남겨줍니다. 무려 지렌과의 전투에서 지렌의 공격을 피하며 막히긴 했어도 타격을 주죠. 우이스가 말하길 기술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라고 언급하는 걸 보아 언젠가는 무천도사가 짬밥으로 무의식의 극기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무의식의 극기 상시입니다. 무의식의 극기 상시 변신은 체력 소모와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보완된 것이며 천사들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의 극기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무의식의 극기와는 반대로 파괴를 사용하는 파괴신들만의 신의 기술입니다. 베지터는 파괴신 비루스에게 이 훈련을 받으며 강해지게 되었고 자의식의 극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비루스는 파괴의 힘을 쓰는 자의 증표로 귀걸이를 베지터에게 줬으며 천사의 기술보다 파괴신의 기술 쪽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와라 하면서 은근 우이스와의 제자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도 했죠. 이에 우이스도 손오공에게 천사의 마크를 달아주긴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보라색 머리와 눈동자가 특징이며 눈썹이 초사이언 3 형태처럼 바뀌게 됩니다. 첫 코믹스 공개 당시 자의식의 극기가 어떤 색상일지 몰랐으나 2022년에 보라색인 게 확실시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레노라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능력은 자신의 본능과 마음대로 움직여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의식의 극기가 신체라면 자의식의 극기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마음을 온전히 본능과 파괴에만 집중시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자의식의 극기는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신할 때는 그레노라의 공격에도 타격이 없네요. 본능에 따른 힘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다고도 하네요. 또한 한번 사용한 후에 연달아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직은 베지터가 완벽하게 자의식의 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후에 완벽하게 다룬다면 자의식의 극기도 완성형이 있고 뭐 그럴려는지 기대해봅니다. 슈퍼히어로의 새로 등장한 모습이며 제대로 된 공식 명칭은 손오반 비스트입니다.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말로는 소년기 시절에 각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든 손오반의 독자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사이언의 변신이 아닌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나 베지터의 자의식의 극이처럼 손오반 본인만의 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손오공과 베지터는 우이수와 비루수가 돌아왔지만 손오반은 순수 잠재 능력만으로 끌어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작중 손오반의 마인드는 초사이언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으나 이렇게 큰 변신을 앞둔 떡밥이었었네요. 겉모습으로는 무의식의 극이처럼 백발 혹은 은발의 머리카락이며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소년 시절 초사이언 2의 오마주와 조금의 간지를 더한 외형적으로는 간지나는 거 인정입니다. 눈동자색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스파크는 자의식의 극이 같은 보라색 스파크를 띠고 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공식 설정으로는 슈퍼히어로의 최종 보스 셀 맥스는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브로리조차 이길 수 없는 초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며 손오공과 베지터가 와도 제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무의식과 자의식을 잘 다루고 있는 손오공과 베지터를 말하는 것인지 초사이어인 블루 수준의 오공지터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극장판이기 때문에 초사이언 블루 수준의 오공지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셀 맥스를 간단히 제압한 손오반 비스트의 강함을 말해줍니다. 첫 명칭은 파이널 손오반이었으나 내면의 야수가 깨어난 느낌을 주기 위해 최종 명칭이 손오반 비스트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물론 무의식의 손오공과 자의식의 베지터에 비해 누가 더 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바야흐로 20여 년 전에 드래곤볼 GT가 끝난 후 인터넷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드래곤볼 GT의 후속작으로 드래곤볼 AF가 나온다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측되던 게 바로 초사이언 4에서 업그레이드된 초사이언 5라는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드래곤볼 AF는 드래곤볼 팬이 그린 팬아트였을 뿐이었고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서 그 내막이 밝혀졌는데 드래곤볼 AF는 동인지이고 두 개의 AF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즉 두 명의 동인지 작가가 만드는 두 개의 드래곤볼 AF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두 명은 도요타로 작가와 영 지지 작가인데 도요타로의 드래곤볼 AF는 GT 마지막화 오공이 신령과 같이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개왕신과 사이어인 혼혈인 자이코라는 빌런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영 지지의 드래곤볼 AF 역시 GT 이후 3년 뒤를 그린 이야기이며 프리저와 쿠우라 같은 종족인 아이즈라는 빌런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초사이어인 5는 동인지였던 드래곤볼 AF에만 등장한 변신이며 드래곤볼 팬이 만든 장면인데 대충 애니로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베지터의 초사이언 3나 손오반의 초사이언 4나 다 AF에서 등장했던 것이었죠. 오늘은 2022년 기준 색깔놀이 드래곤볼의 모든 변신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